자, 모집 단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다음과 같다. 이 모집 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 X발 할 때 이거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X발 플러스 3은 13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표본 평균의 기대값인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그냥 평균과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표에서 그냥 평균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A랑 B, A랑 B 더하면은 얘네가 지금 12분의 이게 3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12분의 몇이 나와야 돼? 두 개 다하면 그치,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라서 3분의 2여야 되는구나,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네. 얘네 전부 다 합이 지금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n은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거를 곱하고 3분의 4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얘네 두 개 곱하고 4분의 1 그냥 1이라 쓸게. 5a 플러스 6b였을 건데 여기다가 두 배 한 다음에 3 가면 13이다. 그러니까 2x가 그냥 10이라는 거고 2x반은 5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계산하면 4분의 5니까 5a 플러스 6b가 5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었겠네. 그러면 얘 계산하면 4분의 15지. 그럼 이거 두 개 이제 연립을 먼저 하는 거죠. 그냥 위에 거에서 다섯 배 할게요. 5a 플러스 5b 이렇게 쓸게. 그렇게 하면은 3분의 10이었겠네. 자, 뺍시다. 빼면은 바로 b 나오는 건 거지. b 나올 거고, 얘는 12분의. 여기 3 곱하면 45였을 거고, 여기 4 곱해서 40이었겠네. b는 12분의 5가 되는 거야. 여기 12분의 5 거고, 그럼 풀리지. 8을 9니까 여기가 12분의 몇이어야 돼? 3. 3이어야 이제 됐겠네. 그럼 나한테 지금 v4x바 플러스 1을 구하랬는데 얘는 16 곱하기 vx바를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또 이제 모집단의 분산의 관계 자체가 모집단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n을 나누는 거니까 크기가 4인 그 표본이면 4를 나눌 거 아니에요. 16 이렇게 됐을 거고 여기 4. 4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구해달라는 얘기 되겠네. 이건 이제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평균치 쓰면 되는 거다. 이거 이 확률 분포표에서. 이해가서. 오직 딴 걸로 계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 16번. 숫자 1이 적혀있는 공 10개, 숫자 2가 적혀있는 공 20개, 3이 적혀있는 공 3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는 자세 넣는다. 이와 같은 시행을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하자. ey와 분산 vy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모집단에서 임의로 한 개 공을 꺼낼 때 이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x의 확률 분포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니까 이렇게 지금 뽑은 거고, 그 다음에 개수별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자, 따라서 모평균행과 모분산 시그마 제곱. 이거는 이제 이 확률 분포표에서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뭐, 시그마 제곱은 계산할 수 있지. 얘 계산했어? 몇이던데? 오케이. 자, 가는 6이라고 한번 쓸게요. 자, 그럼 모집단에서 크기가 1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 평균 X바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표본 크기가 10인 거 끄집어낸 거니까 평균에 똑같았을 거고, 이 시그마 지금 6이라고 했는데 그럼 평균의 분산 같은 경우는 원래 분산에다가 이제 10을 나누는 거니까 5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됐을 거고, 자, 주머니에서 n번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xn이라고 하면은 y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xn 10x방으로. 자, 얘가 지금 x, y 자체가 뭐였냐면 평균이었다면 10번 반복해서 확인한 10개 수의 합을 확률 변수 y라고 냈잖아. 그러니까 이 10개를, 그러니까 표본을 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꺼낸 거 있을 거고 두 번째 꺼낸 거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저것보다 더 했다라는 뜻인 거잖아. 무슨 의미 때문에? 그럼 이 합 자체가 이 10개 표본 하나의 그 적혀져 있는 x들의 합 자체가 y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xy 입장에서는 이건 평균이란 말이야. 평균. 평균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개수에다가 10분의 총합이 적혀져 있는 건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곱해가지고 10x바로 y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치. 내가 표본 평균으로 이 전체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y를 10x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 10x바가 되는 건 거고 10 곱하기 2x바가 되는 건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 우리가 확률부터 계산할 수 있으니까 3분의 70이었다는 거고 그럼 다 같은 경우도 V 10x바를 구하라는 건데 100에다가 요거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5분의 3 다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분칸만 채울 게 아니라 요 내용 자체를 완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23번 그다음 평균이 40이고 목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이 표본에 20이 출할 때 표본 평균 x바가 39.1 이상 41.2 이하의 확률은 자 표본 평균 x바가 이거 이상 이거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내가 x바를 구하려면은 이 x바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먼저 봐야 되는데 모집단이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었잖아. 그럼 x가 정규분포 40,5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은 표본 평균도 못 따를 수밖에 없다고?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도 못 따르고 뭐를 따르는지 분포가? 40. 아니 무슨 분포? 일단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40,5 자 이제 표준 편차는 얘가 지금 뭐였다 그지? 거기다가 루트 100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그치 2분의 1의 제곱 이걸 네가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그냥 다 풀던 거 아니야. 다 제대로 바꾸는 거지. 2분의 1분의 39.1에서 40 빼주면 0.9 아니야? 10분의 플러스든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엑제트 됐을 거고 2분의 1분의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1.2잖아. 뭐 0.5분의 1.2라 해도 될 것 같고 이게 앞에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시겠다 그죠? 요거를 못하면 아니라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세요. x에서 x바 분포 찾아내는 거. 31. 자, 정규분포 n, n, sigma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표본을 n이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에 대해서 시그마가 2일 때와 시그마가 4일 때의 확률을 요거 요거라고 하자. 자, 이거 모집단이 일단은 n, sigma 제곱을 따르고 있고 그러면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 따르고 있을 거 아니야. n, 크기가 n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sigma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시그마가 2일 때와 시그마 4일 때의 확률을 p1, p2라고 하자. 자, 요거를 일단은 내가 z로 먼저 바꿔놓을게요. z로 바꿔놓으면은 일단은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분해서 될 거 아니야. 시그마 분해 여기서 n 빼는 거니까 루트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약분 해주면은 제 간단하게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시그마 분해 2 그러면은 P1은 뭔 거냐면 시그마가 2일 때의 확률인 거니까 P1은 z 여기 2 집어넣고 그다음 P2는 이 4 집어넣었잖아. 2분의 1될 거예요. 계산하실게요, 이거. 여기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4번. 자, 어떤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 m,10의 제곱을 따르고 이 정규분포의 확률 교수함수 fx의 그래프가 구간별 확률은 다음과 같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가 10이었잖아. 여기는 지금 뭔 거냐면 m 플러스 시그마 거고, 얘 시그마 두 개 간 거니까 n 플러스 2 시그마 얘는 n 플러스 3 시그마 거거든요. 요 n 플러스 시그마를 내가 표준화해주면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됩니다. 맞잖아.
시그마 분의 플러스 시그마에서 L을 빼는 건 거니까. 여기서 보면 대칭선 이용해서 요까지는 0.3413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이 이제 P 0에서 Z가 1이면은 이게 0.3413인데 이런 말이 똑같은 건 거예요.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통한다는 거는 이건 대칭성을 주는 겁니다. x는 몇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아니지. 이거는 두 개 더 해봐봐. x랑 100-x 두 개 더 하면은 늘 100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중점이 늘 50이라는 거예요. 중점이 50인 그 두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같다는 거라서 x는 50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평균을 주는 거잖아. m이 50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고. 자, 그러면은 x, 모집단 x가 정규분포 50,10의 제곱을 따고 있다면 얘가 한 거고, x 다하는, 자, 얘가 모집단 따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모집단 따르겠다, 그죠? 그냥 50 그대로 이어질 거고요. 크기가 25인 거라고 했기 때문에 2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건 거예요. 44에서 48. 뭐 할 수 있지? 여기다 좀 끝까지 보여줄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6대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러면. 그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요거 구해달라는 건 건데, 그럼 3에서 1까지만을 빼버리면 되는 거다, 그죠? 3이 요거라고. 여기서부터 이거 반 잘라주면은 0.44. 2 나눠주면은 2.4.87이겠네. 0.4987이 0.4987이고, 여기가 0.341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자,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단호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460, 표준 편차가 25. 이거 지금 못 풀면 안 돼. 이거 상당히 연습해야 돼. 자, 무게를 X라고 볼게요. X가 정규분포 따르고 있고, 평균 460, 그 다음에 25. 표준 편차. 그 다음에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X바도 당연히 정규분포 따를 거고요. 460에다가 100개를 뽑았기 때문에 10분의 25, 2분의 3의 제곱이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지? 아, 잠깐만. 10분의 25, 20분의 없다고 그러지. 자, 어쨌든 그럼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의 확률이 몇입니까? 100개 중에 10개가 492 이상의 확률. 지금 얘 표본 평균이란 말이에요. 무게 검사를 할 때 13개 이상의 무게가 492 이상이다. 일단 이거는 100개 중에서 13개. 만약에 13개만 됐을 때는 0.13의 확률로 무게가 492 이상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표본 평균인데. 무게를 검사할 때. 아, 이거는 표본 평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무게 줄게. 단호박 단호박 한 개의 무게가 분포를 따르는 얘기인 거 아니야. 난 이걸 계산해야 돼. 무게가 일단 492 이상의 확률, 요걸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z, 얘는 25분의 492에서 460 빼면은 몇인 거야? 32 된다, 그지? 그럼 얘는 4를 곱해줄게요. 그럼 P, Z가 여기 100분의 128 되는 거니까 1.2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그럼 1.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1이에요. 0.5는 0.4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렇지.
이게 무게가 492g 이상이 될 확률인 거고, 하나가. 먼저 100개라는 거는 이 492g 이상이 된 단호박의 개수를 그냥 y라고 더하는 겁니다. y는 양을 풀다는 거고, 난 100개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당 492g 이상이 될 그 확률이 0.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시행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용으로 근사를 시키는 거죠. 두 개 곱하면은 11이고, 10분의 9에서 3의 제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13개 이상이 되게 해달라. 그 말은 이 y, 이 개수라는 변수가 13 이상이 되게 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 z에다가 3분의 13 빼기 10, 10 돼가지고 3. 1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이거 덮어주면 다시 해주시고, 40번. 목표균이 58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또한 표본평균은 X다라고 하고, 목표균이 M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 플러스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y가라고 하자. x가 y가의 확률 밀도함수를 이거라고 할 때 60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그럼 일단은 모집단이 목평균이 58이고 그 다음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거기서 16인 크기로 x가를 추출했다. 58에다가 여기는 4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목평균이 m이고 저 y가 있었어요. 목평균이 m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 플러스 2. 자, 이런 게 있었는데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y가라고 하자. 일단 m은 그대로 올 거고요. 여기는 5분의 시그마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따르고 쓸 겁니다. 자, 두 함수가 직선 x는 60에 대해서 서로 대칭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x만 요 함수랑 요 함수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대칭이라는 말 자체가 개형 자체는 똑같이 생겼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이거랑 이게 같은 값을 가져야 가능해요. 그럼 4분의 시그마랑 요거에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4분의 시그마랑 5분의 시그마 플러스 2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뾰족한데 하나는 엉뚱한데 이걸 대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이 두 개 계산해주면 4 시그마 플러스 8이 5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는 8이라는 게 구해집니다. 여기 2가 되는 거고 여기 2가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을 구해야 되는데 한 놈이 58이라고 했지? 자, 여기 58이에요. 60이라는 거는 여기 쓸 거 아니야. 그럼 대칭이 된다는 거는 이 YY 개형이 이렇게 생겼었다는 건가? 60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58 평균에서 60까지 거리 얼마큼 걸렸어? 그러면 평균까지 여기 거리도 2가 걸릴 겁니다. M이 6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Y바가 6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세요. 뭐 이 확률이랑 이 확률 더해달라는 얘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만 잘 구하면 그냥 두 배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하나만 잘 구하자. 얘 구할게요. 자, 얘가 2 곱하기 P, Z가 여기 2분의 58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요거 구해서 두 배 해주시면 다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이거 그냥 이쪽이랑 이쪽 다 더해달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얘랑 1이네. 맞아. 고마워. 1이겠다. 이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내가 색칠을 잘못했구나.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다, 그치? 여기랑 여기니까. 아, 맞아.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48번. 목평균이 40,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 바는 이미 함수 K에 대하여 이거를 만족시킨다.
22일 때 조상수 A 시그널에서 A 곱하기 시그널 없이 몇입니까? 일단 X는 목표평균이 40이고 목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했고 그 다음에 크기가 4인 평균을 추출했다. 그러면 똑같이 40에다가 여기는 2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됐겠네. 자, 그럼 X, Z로 나 환산할게요. 자, 얘는 시그마 분의 40 플러스 K에서 40 빼는 거니까 그냥 K를. 그 다음 여기도 Z에다가 여기 2분의 시그마 분의 40 마이너스 K 시그마에서 40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시그마 약분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이 두 확률이 똑같고 싶으면은 이거랑 이거 더했을 때 0이어야 돼요, 0. 그 평균이 일단 0이기 때문에 대칭되는 확률이 있어야 확률이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0이라는 거는 시그마 분의 1이 이어야 된다는 거네. 이거 괜찮아. 얘네 두 개가 지금 다르려면 시그마 분의 1만 2면 되는 거잖아. 그럼 시그마가 2분의 1이라는 게 알 수 있는 건 거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X가 4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자, 그럼 저것도 써줄게. 여기 2분의 1 쓸 거고요 여기는 2분의 1 써주면 4분의 1이 되겠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써주면 되지. 이제 두 번째 힌트가 P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거 Z가 2분의 1분의 1이면 2를 곱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40, A에서 40 빼는 거 요 확률이랑 그 다음에 Z 40이랬죠. 4분의 1분의 1이어도 4를 곱할 거고요 42에서 40 빼서 2. 그러니까 얘랑 얘도 더하면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8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80 이게 마이너스 8. 그럼 2A가 넘어가면은 76인가요? 70이냐. 그러면 A가 몇이 되는 거야? 36이 된다 그러죠. 이거랑 이거랑 곱해 달라.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조금씩 보여야 돼. 자, X는 정규분포 따르다 60,5의 제곱. 자, 제품의 무게가 50g 이상 이하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네가 일단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거야. 왜냐면 저게 이거는 무게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 X가 무게였잖아. 50 이하인 확률,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Z. 5분의 50 마이너스 6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2겠구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작거나 같은 확률이 몇이냐? 0.02가 되는 겁니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500개를 또 추출할 건데, 평균 X와 불량품 X를 Y. 이거는 이항분포 따를 거고요. 이거는 정규분포 따를 거고요. 표본 평균은 모집단이 정규분포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60, 2500개 추출했으니까 50분의 5, 10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량품의 개수라는 거는 2500개를 가지고 불량품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항분포 2500,0.02를 따르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근사시켜 놓을 거예요. 일단 100분의 1이랑 곱해지는 거니까 50. 아, 50에다가 100분의 98 되겠네. 그러면은 되고 49, 7의 제곱이 되어질 거라는 거지.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다. 정규분포의 이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Y가 57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랑 59.5. 얘는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 조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0.1이고 57 저거 맞을 거예요. 왜냐면 50에서 시그마나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M 플러스 시그마거든요. Y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50, 60이 지금 시그마이고 0.1이기 때문에 M 마이너스 시그마입니다.
이거는 Z로 붙이면 결국 이렇게 돼요. 얘는 Z로 붙이면 마이너스 1. 이거 두 개가 지금 더하면 0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이내 영수 K에 대하여 60-K, 60-K. 60-K, 60-K가 맞냐? 이거는 다르지. 왜냐면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개형이 달라요. 이건 그냥 문대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60이 이렇게 생겼고, 이게 예를 들어서 X가 다른 확률 분포였으면은, 이거는 분산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위로 솟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똑같은 양만큼 내가 잘라가지고 계산한다고 한들, 요 확률이랑 이 확률이랑 어떻게 같겠어요? 이거는, 아, 누가 더 큰지 물어봤네? 얘가 더 큽니다. 이게 더 분산이 좁기 때문에 60 근처에서 잘라내면은 이게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틀렸다고 하시는 거. 오케이. 이제 끌게. 일단 붙여주세요.